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겠습니다. 또 우리 맹장님,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작품도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선물도 주시고, 또 너무 좋은 걸 많이 줬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방철 우리 맹장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이쪽에 오시면 또 자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총장님 같이 했던 사무총장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뜻이 이렇게 감사한 또 우리 시청 주민들 우리 오늘 우리를 위해서 빨리 시청 주민들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마음껏 맛있게 드시고 또 가실 때 마음을 편하게 지금 잘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일곱 달에 만날 기회 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운영국 총재님께서 왜 늦게 내서 그렇게 준비를 잘하시느라고 늦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국 총재님과 영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날 대전에서 유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정신에 만나는 걸 해서 제가 마치고 해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먼저 오셔가지고 공감을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공지사항인데요. 양민 총재님 아드님인가? 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저한테 한장 말씀해주고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서울에서 2시 반인가 2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대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시는 분은 29일 날 제가 문자로 또 보내드리겠다. 문자로 예식장 이름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날 녹화를 10분 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1월 29일 날 대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강고탈이 들어 진짜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강고탈이 들어 우리 팀장님도 여강고탈이 들어 대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